여기 JSON 파일을 여기 폴더에 넣고 여기 JSON 파일 이름을 복사해서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여기 넣어야 돼요. 여기에. 그럼 자동으로 데이터셋에 폴더가 생겨요? 네, 폴더가 자동으로 생겨요. 네. 그리고 여기 실행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야 돼. 없는데? 런 다시 해보면 생기지 않을까요? 나도 오랜만이라서. 괜찮아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받고 생각났어. 문제가 뭔지 생각났어. 여기 이미지 폴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뭘 변환시켜야 할지 그 이미지 이미지. 폴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이거 나눠서 받고 봐야 돼요. 네. 이거 왜안 되지? 저게 코코에서 키포인트 매뉴얼로 찍은 폴더예요? 그 이게 매뉴얼로 찍었을 때 사진이에요? 이거? 이거 아니요? 아, 이거 이 아니요? 코드 다 같이 여기 넣었어요. 똑같은 폴더예요. 네. 근데 이거는 왜안 되는지 몰라요. 아마 JSON 파일 안에 커뮤니케이션 없어서. 뭔가 설치. 아까 생겼는데? 이거 뭔가 문제 있어. 제가 봤을 때 파이썬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생겼잖아요. 생겼어. 왜 됐지? 비주얼 스튜디오 껐다 아, 켜서? 미드, 네. 그거 문제가 가끔 있어요. 저 여기 들어가면 그거 사진마다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YOLO 레이블, 키포인트 레이블링 포맷인데 이거를 꼭 검색해서 봐야 돼요. YOLO 먼저 보고 뭔지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있으면 이거랑 보실게요. 여기 보면 이거 아는데 좋은 것 이거 같다. 맞아요. 이거 보면 이거 다섯 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섯 개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는데 이거 첫째는 클래스 레이블. 예를 클래스. 들면 오브젝트 하나 한 오브젝트 섹션 모델이 세 개의 클래스도 배울 수 있고 네 개도 배울 수 있고 열 개도 배울 수 있고 20개 이렇게. 자, 우리가 그거를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거 데이터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파이어암 그냥 총만 하고 하잖아요. 싶어서 그냥 하나라서. 그래서 우리 레이블 안에서 다 우리 거는 다 그냥 영어로 있어요. 그래서 YOLO 안에서
원래 연료는 아마 그렇게 많아요? 70개?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래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첫째는 클래스 레벨을 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개는 바운딩 박스인데, 근데 이거 바운딩 박스 그냥 픽셀 말고 좌표? normalized value 이렇게. 그리고 사진 안에 예를 들면 사진 중간에 있으면 이거 0.5. 사진 중간에 있으면 예를 0.0,5 0 포인트. 포인트. 예를 들면 여기 사진 있는데 여기 해도 돼요. 여기 사진인데 이거 사진인데 런닝 박스가 여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아까 보던 거 이거는 여기랑 여기 중요해요. 어떻게요? 여기는 여기를 비교해서 그리고 뭐 X, Y인데 아까 처음 했던 거 여기 첫째, 둘째는 이거고 X, Y. 근데 그 픽셀 말고 그이 모든 사진에 예를 들면 이거 1이면 이거 어디까요? 어디까지까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보면 이 정도? 0.3? 이 사진을 이렇게 하면 이거 0이면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100%면 이거 어딜까요? 이거 normally 한국어로 내가 설명을 못해요. 아, 영어로 해도 돼요. 영어로 네. it's like proportional. So it Proportional. will, for example, we'll see if this image is like this much pixel. Yeah. Okay, so we don't say that this point is, for example, in I don't know, in 200 pixel, the X value. We just instead say that if this image is this much big, okay, what portion of this this image this point is on? What 0.3? proportion? Yeah, Yeah. like this. So we call it normalized. Just Ah, I see. normalized, like so. And then if this is one, so where is the Y? It's more than like. I can say it's like 0.4, like this, around 0.4 it can be. So the first one was class, then X and Y of the center point of bounding box, and the two next one are width, and we call it width, and this is height of the bounding box. So width and height of the bounding box. Okay. Okay. But this is only for object detection. But we also have key points. I already explained it to you. So these are like 3D. Not we don't mean that 3D is 1, 2, 3, 4, 5. It's from here. It should be from here. Okay, so it says the first key point, X1, Y1, visibility, if you remember. Visibility, I talked about it. Visibility that can be 0, 1, or 2. Okay? Ah, 네. And then point 2, x2, y2, visibility, x3, y3, visibility, and so on. So we have 6 key points, so 3 multiply 6 will be 18. We have 18 plus 4 plus 1. Okay, so this is the annotation format in Yulu. And 근데 왜 세 가지인 거예요? 011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어디로?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총 18개인 이유가 뭐예요? 18개? 네. 키포인트가 6개예요. 키포인트가 6개인데, 그리고 한 키포인트는 이렇게 3개 value가 필요해요. X, Y, 그리고 visibility.
아, X, Y, not Z, just visibility. visibility.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가려진 거, 보이는 거. 네. 그리고 이거. 그래서 결과는 이거를 실현시키면 여기 레이블 생길 거예요. 이렇게 몇개 있으면 이렇게 그냥 다른 라인으로 가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바꿀 수도 있고 클래스가 다른 한 사진 안에서 이래서 총 있을 수도 있고 차 있을 수도 있고 이랬으면 차는 1 아니면 3 그거 우리가 트레이닝 할때 이거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왜 시작이 1이에요? 아까 그 우리 아까 0으로 시작한다고. 그거는 그냥 제가 샘플로 했어요. 아. 이거 클래스가 우리 거는 그냥 0인데 이거 이러면 다른 클래스 완전히 다른 물체. 다른 object 다른 업적. 우리 거는 총 있고 지로. 다른 거는 차 예를 들으면 아니면 아. 뭐 비행기 이런 거. 문 그리고 잠시만.